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태어나면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아주 갓난 아기였는데 지금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볼 때 아, 육신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10년을 출석을 해도 믿음의 가문에 자랄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성장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돌이 다 되어 가는데 무릎으로 기어 다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아니 돌이 되면 걷는다는데 가만히 앉아 있고 기어 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이고 앉아 있다가 기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일어나면 좋겠다, 기어 다니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기지 않고 바로 곧바로 일어나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시원함을 가지는, 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좀 답답할 뿐이지만 육신은 빠른 속도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장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발휘해야 될 골로새 교회도 바로 그런 입장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는 복음의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이단이 침투하여서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된 것이죠.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져 있는 교회,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해서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될 것이고 절기를 지켜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혹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사를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하더라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옮기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천사를 보고 싶고 천사를 숭배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헬라 철학에 근본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니 금욕하여 욕심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금욕 생활을 바라고 말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엉뚱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교회의 성장은 멈춰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내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행사를 참여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구분하여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혼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하나님 구세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 내가 교회가 어렵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맞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시작점이 되지 못하고 나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아니시는데 아무리 예배 나오고 봉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전쟁이 되겠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시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 맞으십니까? 이 출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은 로마 황제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주다, 그러니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 일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내 인생의 주님을 바꿀 수 없다라는 명확한 생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앞에도 나는 황제에게 숭배할 수 없다, 나는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그 외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맞으신가?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는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16절 말씀을 먼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몸은 그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옆 사람 보고 예수 믿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다시 시작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만 그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지, 그러지 못하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라고 말씀했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닮는 곳까지,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첫 출발의 시간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네,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직분을 받았다고요?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주인 되시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맞습니다. 그 교회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내면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 정도면 엄청난 큰 교회에서 실력을 발휘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대인들은 내면의 신앙에 대한 열심과 열정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는 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느냐면은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시딤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딤나무는 키가 한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열매도 없고 볼품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가지고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그 이 시딤나무는 뿌리가 100m 내려가요. 그래서 깊은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100m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 깊은 곳에서 양분을 끌어올리고 물을 끌어올려 성장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철학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올린 물질과 권력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뿌리를 하나만 내리면 보험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다리 신앙, 두 마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면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세상에 6일 동안은 물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박으면 그 인생이 풀려지고 놀라운 축복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우리가 늘 하는 거니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물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였는데 두 마음이 있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분쟁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뿌리를 내리는 교회만이 성장하고 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짧아서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면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교회,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 세속화가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섭섭함도 찾아오고 열등감도 찾아오면서 자기 기분과 생각에 따라 신앙이 바뀌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사랑과 축복을 가지는 것이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는 은혜를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깊이 내 심령을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딱 세운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삶이 깊이 헌신되기 시작하면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똑바로 세워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믿으면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성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성실해야지 한다고 성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게 서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만 내가 성실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뿌리가 없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죠? 그러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뿌리 내려야만,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첫 출발이 예수님 맞습니까?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맞습니까? 네, 대답하셔요. 네. 아이고, 나는 첫 출발이 옆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오니까 봉사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아이고, 안내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재밌어요. 성가대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뿌리가 되지 못하면 찬양을 잘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내를 열심히 잘해도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 온데간데 없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이가 많은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단순한 복음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왜 넘어진 것입니까? 이거보다는 더 깊은 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단순하니 더 깊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자만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 교회가 이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성장으로 우리가 굳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날 일은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게 서 있으며 성장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여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겨우 주일만 나오는 사람, 겨우 주일 예배도 억지로 나오는 사람을 사탄 마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는데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건히 서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을 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사탄 마귀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위하여 쉬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굳건히 서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조용히 성전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과 함께 평일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니는 것 위험한 신앙. 여기가 좋다 우르르, 저기가 좋다 우르르, 매우 위험함. 믿음의 굳건히 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기도 응답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끄럼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아, 이거 발가둑을 치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신다 그래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먹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 가운데 있을 때 좀 더 일찍 출근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이 5분 늦게 출근하고 5분 빨리 퇴근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죠?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매일 지각하고 매일 빨리 퇴근하고,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출근하고, 또 굳은 일은 내가 맡아서 해주고, 늦게 다른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5분 늦게 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퇴근하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목하여 볼 것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다르네. 그때 선교도 전도도 복음도 시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특별히 식당이나 여러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은, 세상은 믿음을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신앙이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식당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 저를 좀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시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백화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지, 잠을 꼭 참고 잠이 오더라도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힘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놓고 종업원에게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반찬은 많이 먹고 팁도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아, 이분이 수고를 많이 했다 하면 팁도 주시고,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서라는 것은 세상에서 굳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굳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굳건히 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만심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군데. 네, 또 아주 겸손하시네. 같이 해볼까요? 내가 누군데. 우리 왕년에 한칼한 사람들 아닙니까? 왕년에 내가 누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누군데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나의 자만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또 내가 다 해봤는데 별 거 없더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 해봤는데 별 거 없는 것은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하면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데 제대로 안 했으니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했는데 내가 과거에 다 해봤는데 라는 말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쾌락과 게으름과 조급증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조급한 이 성격들을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에 결코 굳건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 내가 지금 믿음이 큰 믿음인가? 내가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게 지금 감사가 없어요. 난 늘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맞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가 있으십니까? 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주변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지 감사가 없을 때 결코 능력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 길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세상에 가보면 이 길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걸으면서 나는 신앙이 좋소, 나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여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어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가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가장 주인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올바른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만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 아니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시면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행복한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 영향력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기름진 삶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